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이돌. 할리우드 스타 비의 다섯 제자들. 바로 2009년 가장 주목받는 시크돌 엠블랙. 더럽고 소심하고 우출증에다가 막 당신들은 안 그런 줄 알았네. 저한테 저 제가 지금 소경기관에 콧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휴지로 닦겠습니다. 가요계의 도전장을 내민 시크한 다섯 남자가 인터뷰 1분 만에 개그 아이돌로 변신했습니다. 엠블랙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21의 산다라박과 탤런트 고은아 씨의 친동생인 천동과 미르, 또 영화 닌자 어쌔신에서 비의 아역을 맡은 이준까지 화려한 이력으로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엠블랙. 엠블랙 오예 차시안입니다. 노래부터 안무까지 엠블랙의 일거수일투족, 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데요. 14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굉장히 좀 혹독한 트레이닝도 받았었고, 물을 못 마시고 밥을 못 먹으면서 연습을 해보니까 이 뿌듯하면서 고통스럽고 이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 사람이랑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면 형이 직접 도와주겠다. 해. 대신 어중간하면 시작을 하지를 말아라. 지금도 아주 뭔가 교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것 같은데. 네. 연습 안 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돼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은 접었습니다. 예. 콧물이 자꾸 나오네요. 휴지 주세요. 예. Come on. 소녀시대, 21, 카라, 포미닉까지 문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수많은 걸그룹 중 엠블랙이 가장 만나고 싶은 걸그룹은 누굴까요? 걸그룹 분들께서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우시고 잘하시고 매력 넘치셔서 저희는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이 다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상형이 제일 가까운 분 한 분을 얘기하자면? 예, 이상형은 제 가까운 분이라 하면 와, 딴 분도 천둥씨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네. 재밌는 지루분을 한번 봤더니 와우! 저는 걸그룹 뭐 말고 그냥 연예인 딴 분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박시현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빰빠밤! 그 약간 이렇게 굉장히 좀 도도하시면서 또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 되게 좋아요. 예. 두구두구두구.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잠깐 유쾌한 다섯 남자들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엠블랙의 지목 토크. 섹시함으로 여심을 사로잡는 엠블랙. 가장 노출이 심한 멤버는? 자기가 복근을 공개했을 때 환호성이 얼만큼의 데시벨이 나올 건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 복근을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 내려와서 저희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대를 한 것 같지가 않다. 네. 너무 허전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엣지 있는 아이돌 엠블랙, 가장 안 씻는 멤버는? 아, 이거 왜 그래? 아, 왜 그 질문 자체가 이거 진짜 왜 그렇게 된 게. 아, 2층에서 아침에 비몽사몽으로 사다리 타고 내려면 어제 무대 위에서 봤던 멋있는 준군이 그대로 누워있어.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가슴 아 씻어요. 이는 매일 닦고요. 화장도 지우고요. 다만 머리를 좀 안 떠요. 마지막으로 시크한 아이돌 엠블랙 멤버들 중 잠버릇이 가장 심한 멤버는? 같은 방을 안 쓰지. 같은 방을 쓰지 않는데 승우군을 깨우러 이제 갔었어요, 그 방에. 근데 2로
불을 켜는 줄 알았어요. 부싯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심하게 가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닭살돋죠. 네. 그게 참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 같은 데서 지목을 받아봤는데 팀원들이 신이죠. 굉장히 신난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예, 형으로서 되게 기분이 지금 뿌듯하네요. 신나가지고 이따 나가서 얘기 좀 할 텐데. 당신들은 안 그런 줄 알아. 신인이다 보니까 1등을 하는 게 목표고요. 좀 나아가서는 연말에 신인상 타는 것이 목표고, 예, 나중에는 비선배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 OBS 시청자 여러분, 이상 엠블랙이었고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 발전하는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셋. 이쁘게 봐주세요. 가요계를 주름잡는 엠블랙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